귀는 뭐가 있냐면 의 바깥에가 있고 네. 그다음에 중이 가운데가 있고 네. 그다음에 내이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어요. 근데 내이라는 거가 바로 우리가 달팽이관이 있는 데인데 그쪽에 이제 레임프 수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물 같은 게 차는 거예요. 그게 차게 되게 되면은 막 빙빙빙 돌면서 어지러워요. 그다음에 이명증이 생겨요. 바람 소리 같은 게 생기고 그다음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감이 생기면서 여기가 물이 차다 보니까 꽉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아보세요. 네. 이런 막은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내 이쪽에 아마 물이 좀 차서 그냥 흡수가 안 돼서 빠지지 않아 생기는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이 하나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. 지금 얘기한 짜게 먹는 사람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. 그다음에 전신에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. 이런 사람들이 잘 생기는 게 바로 메니에스병인데 이 원인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한 가지는 또 어떤 걸 추측하고 있냐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 아토피나 뭐 이런 알러지 같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원인이 뭐기 때문에 100%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. 또 굉장히 괴로운데 지금 얘기했듯이 짜게 먹으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까 보니까 아보카도를 같이 식사에 곁들여 드시던데 저염식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아보카도가 그 열대 과일 중에서는 칼륨이 가장 많은 거예요. 근데 나트륨이랑 싸우는 게 소금이 나트륨이거든요. 나트륨이랑 싸우는 게 칼륨이에요. 그래서 칼륨이 탁 바깥으로 밀어내요. 그게 왜 중요하느냐.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.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.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아요. 근데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잖아요. 아까 얘같이 그러면 우리 세포가 망가져서 터져서 죽어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칼륨이 많은 걸 먹고 저염식을 먹어야지만 암세포가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.